이것은 고두밥을 찌는 원료 처리실입니다. 여기는 고두밥을 찌는 곳이죠. 증미실이어서 스팀이 이쪽 붉은 배관 속으로 스팀이 오고 이걸 이제 팍 돌리면은 이 솥이 기울어집니다. 그러면 기울여서 여기에다가 쌀을 붓고 에어 컴프레서로 쌀을 씻고 또 여기다 불리고 물빼기를 하고 여기서 찌고 난 뒤에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쏟아서 이 받침대에다가 쌀을 고두밥을 뿌린 다음에 여기 모터가 송풍기가 달려 있습니다. 이 송풍기에서 바람을 쐬서 고두밥을 식히는 거죠. 그래서 고두밥을 찌는 설비로 한 300kg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이 정도 고두밥 찌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다. 어차피 1인이 또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쌀을 붓는 것은 힘들겠지만은 회전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충분히 혼자서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췄습니다. 온수랄지 이런 것들 난방하는 구조인가? 여기 전기 온수. 그거 뭐 압축기 뭐 압축 뭐라고 그러지? 압축기? 우리가 뜨거운 게 아니니까. 여기는 탁주와 약주를 발효하는 공간입니다. 보통 막걸리 양조장을 보면은 뚜껑이 열려져 있죠. 개방 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. 발효 기간이 짧고 또 이 공간 자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뚜껑을 여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주 저어주고 그러니까 하게 되는데 여기는 뚜껑을 다 설치했다는 게 매력적입니다. 그리고 교반을 하는 것은 모터를 이용해서 교반을 했고요. 그리고 이중 자켓이어가지고 이게 글라이콜로 저 뒤쪽에 글라이콜 냉각수 저장 탱크가 있는데 그게 공급을 해서 자켓에 의해서 냉각을 시켜서 온도 컨트롤을 하는 거죠. 온도 컨트롤하는 장비는 저쪽에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두 개는 주모 탱크입니다. 주모 탱크는 좀 규모가 작고 효모를 활성화 시키는 건데 두 개가 앞에 있고 뒤쪽에는 이제 글라이콜로 온도 조절이 되는 건데 사실 글라이콜로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지 높이는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. 작은 통에서 발효가 돼서 온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한다면 온도의 최고 지점을 정해놓고 그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 정도를 여기서 할 수가 있겠죠. 막걸리는 여과하지 않는 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래도 재생 단계에서 큰 지게미 정도 80매시 이하 되는 것들은 걸러냅니다. 그 기능을 이게 하는 거죠. 그래서 드럼식 회전 여과기입니다. 그래서 이 장비를 가지고 여기에다 술을 넣어서 안에 브러쉬가 있어서 회전하면서 찌꺼기를 꺼내고 액체만을 받아내는 건데 그래서 앙금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. 그래서 거칠게 여과하는 이 장비 때문에 막걸리의 질감들이 생겨납니다. 500리터 발효통에서 술이 발효되면은 이제 알코올 도수를 맞춰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재생 탱크에다 넣어서 뒤에 이제 정수된 필터가 있는데 물을 여과된 물을 넣어가지고 알코올 도수를 조절해가지고 상품화시키기 위한 재생 탱크입니다. 잘 교반해줘야 되니까 모터가 달려있네요. 술을 빼내기 위한 옆에 장비들이 달려져 있습니다.